젊음의 열정이 넘쳐나는 뜨거운 도전의 현장 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도 그 열기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은요 이번 시즌만큼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성공하겠다,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팀입니다. 시즌 3승 3패 승점 9점의 5위 조선대학교와 우승은 언제나 목마르다. 네, 리그 4연패를 노리는 전통의 강호 홈팀 인하대학교의 맞대결 인천 인하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하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맞대결인데요. 자, 이번 시즌 2017 대학배구리그는 지난 시즌과 달리 12개 팀이 폴리그를 치릅니다. 한 경기씩 상대를 하는데요. 자, 그만큼 11개 팀, 한 팀은 11개 팀의 데뷔를 모두 다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경기 전까지 모든 팀이 6경기씩 치르면서 딱 리그 반을 치렀습니다. 자, 현재 순위 1위 홍익대학교, 경기대학교, 인하대학교, 경희대, 조선대 순으로 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홍익대학교가 지금 치고 나가고 있고 인하대학교가 홍익대학교의 시즌 첫 경기에서 치면서 지금 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대학교는 3승 3패 9위에 머물러 있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자, 지금 순위 차이는 두 계단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승점 차는 5점, 조금은 멀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자, 오늘 경기 또 어떤 모습으로 양 팀 선수들이 임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먼저 이야기를 좀 하죠. 인하대학교는 많은 배구 팬들이 아시다시피 전통의 명문입니다. 예전에 대통령배 배구대회 시절부터 전통의 각오로 군림을 했었고, 특히 이번 대학 배구리그가 시작한 뒤로 한 번도 챔프전에 진출하지 못한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 챔프전에 진출해왔고, 그리고 이번 대회 전까지 2013년도만 준우승이었고요. 14, 15, 16,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인하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즌 우승을 통해서 4연패를 노려보는 인하대학교인데요. 하지만 리그 첫 경기 홍익대학교에게 패하면서 일단은 정규리그에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하지만 챔프전 플레이오프가 있기 때문에 그 뒤를 착실하게 차고 올라가야 되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관전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이제 조선대학교 이야기를 넘어가보죠. 인하대학교 우승을 향한 행진, 더 이상의 흔들림은 없다. 이 말씀이 곧 그 말입니다. 이 첫 경기 홍익대학교한테만 졌었던 인하대학교, 이제 더 이상 패배는 없다는 각오로 오늘 경기 임하고 있고요. 자, 인하대학교의 가장 큰 강점, 제가 조금 이따가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리시브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즌 8.48, 세트당 8.48의 리시브 성공률이 가장 좋은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리시브를 통한 바로 이어지는 안정된 공격력, 역시 우승 후보다운 그런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공격 성공률도 전체 팀 중에서 2위를 달릴 정도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하대학교의 키플레이어 차지반 선수 127포인트를 올리고 있고 57.89%의 공격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자, 이에 맞서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지금 3승 3패 5위에 머물러 있는데 이 최강 전력 인하대학교를 상대로 오늘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배구 리그는요 이 3대 0, 3대 1로 지게 되면 승점을 가져가지 못하지만 3대 2로 지게 되면은 승리팀과 승점을 나눠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대학교가 오늘 승리도 승리지만 또 승점을 챙겨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그런 오늘 경기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조선대학교가 과연 최강 전력 인하대를 상대로 승점을 챙겨갈 수 있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대학교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이 리그 최하위 블로킹, 그리고 서브입니다. 서브 리시브가 아니고요. 서브 포인트가 제일 약합니다. 자, 이 신장적인 좀 열세가 있기 때문에 이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순위가 높은 것 디그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 조선대학교의 디그 성공률이 리그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 리그에서 가장 좋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그 디그 능력 2위를 달리고 있군요. 9.61개 세트당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낮은 블로킹을 수비로 극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것 같은데요.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공격 이태봉 선수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58.52%의 공격 성공률, 그리고 시즌 146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 이태봉 선수가 또 오늘 얼마만큼 터져주느냐도 조선대학교가 오늘 승점을 챙길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조금 전에 조선대학교 감독님 이 박성필 감독님을 잠시 만나고 왔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조금 좋지 않았다, 우리가 세터와
그리고 공격수간의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오늘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두 팀은 A조에서 같은 조에 속해서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두 번 모두 3대0 인하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대 입장에서는 약간의 공포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 한번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선수가 이태봉 선수인데 공격 성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 이태봉 선수가 또 얼마만큼 터져주느냐에 따라서 조선대학교의 승점이 좌우되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2학년이고요. 레프트 187cm의 키를 자랑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지금 인하대학교의 키플레이어 차지환 선수인데요. 4번을 달고 있는 차지환 선수입니다. 역시 2학년 레프트 인하부고를 졸업한 차지환 선수인데 신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2m의 신장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 블로커가 막기가 어려울 텐데 자 오늘 본인의 신장을 잘 이용해서 많은 득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인하대학교는 뭐 최강의 전력이기 때문에 이 차지환 선수가 127포인트, 공격 성공률 57.89%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또 그만큼 해주는 선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최강의 전력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오늘 경기 심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심과 부심 그리고 선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기도 공정한 심판을 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하대학교는 정말 최강의 전력 지난 시즌도 모든 대회 한 대회 빼고 우승을 다 차지했습니다. 남해에서 열린 2차 대회를 보고 빼고요. 해남 1차 대회 그리고 정규리그 챔프전까지 모두 우승을 차지하면서 좋은 시즌을 보냈는데 이번 시즌 말씀드렸다시피 시즌 시작할 때 홍익대학교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지금 1패를 남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경기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 인하대학교고요. 6강 플레이오프를 또 노리고 있다는 최천식 감독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하대학교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선수들 오늘 베스트 6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번 레퍼트 박종환 그리고 6번 라이트 정재훈, 12번 센터 김상곤, 11번 센터 문지훈, 그리고 1번 세터 조철희, 그리고 7번 레프트 이태봉 선수가 오늘 조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자, 지금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죠. 자, 아무래도 흐름의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의지를 다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감독 박성필 감독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 시즌 그 어느 때보다 플레이오프 진출 청신호가 켜져 있는 조선대인데 아직 반이 남아있습니다. 이 반을 잘 해결해야 조선대학교는 플레이오프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선 홈팀 인하대학교입니다. 10번 라이트 한국민 그리고 9번 센터 송원근, 4번 레프트 차지환, 5번 레프트 박광희, 18번 센터 강승윤, 그리고 1번 세터 이호건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하대학교의 감독 전설의 대한민국 국가대표였죠. 최천식 감독이 인하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도 우승을 향한 그 모습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얼마만큼 계속해서 강한 전력으로 인하대학교가 거듭날지 한번 지켜보고요. 이에 도전하는 조선대학교 오늘 과연 승점을 따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1세트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인하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이번 시즌 맞대결 잠시 뒤에 1세트가 펼쳐지고요. 오늘 인하대학교가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오른쪽에서 진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조선대학교가 오늘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왼쪽에서 먼저 1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인하대학교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이 되는군요. 인하대학교 1번 이호건 선수가 먼저 서브를 준비합니다. 영생고를 졸업한 187cm 세터 이호건. 이호건의 첫 번째 서브인데요. 자, 그대로 나갔네요. 이호건의 서브는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본인의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서브는 나가면서 첫 득점을 올리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조선대학교는 12번 김상곤 센터가 먼저 서브를 넣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좋았고요. 백토스 스파이크 이태봉 받았습니다만 자, 조선대학교의 범실 인하대학교의 포인트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이태봉 선수가 잘 잡았는데 자, 그 전에 전위에서 범실이 있었습니다. 인하대 차지환 스파이크 서브
나갔습니다. 서브 두 개 모두 다 빗나가고 마는군요. 차지환의 서브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조선대학교는 6번 정재훈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제일고를 졸업한 2학년 라이트 정재훈 서브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좀 불안해요. 자 앞으로 오픈 토스 스파이크 블로킹 잡아냅니다. 조철희 세터 조철희가 블로킹을 잡아냅니다. 180cm 조철희의 블로킹. 블로킹은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시작부터 꺼낼 수밖에 없는 조철희의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3대1 앞서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번에는 시브 괜찮았죠? 시간차! 자, 터치아웃이죠. 시간차 성공. 예나대학교 10번 한국민 선수의 공격 성공입니다. 송원근 198cm 센터 송원근의 서브입니다. 자, 열심히 좋죠. 백토스 스파이크 터치아웃. 문재훈 득점. 자, 1학년 선수인데요. 문재훈 선수가 들어와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96cm. 예, 조선대학교에서 가장 키가 큰 선수입니다. 1학년이지만 신장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뛸 수밖에 없는 문재훈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2학년 라이프트 박종환의 스파이크 서브 리시브 좋습니다. 시간차 꽂힙니다. 한국민 연속 득점. 공격 포인트 두 개 한국민입니다. 4대3 인하대학교가 한 점 뒤져 있는 가운데 인하대학교의 10번 한국민이 직접 서브합니다. 스파이크 서브 강합니다만 받아냈고 백토스 스파이크 문지훈 터치아웃 득점 만들어냅니다. 문지훈도 공격 포인트 두 개째. 5대3 자 지금 인하대학교가 초반 두 점 뒤져 있고요. 조선대학교 초반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경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모습이 인하대학교 입장에서는 빨리 끊어내야 되겠고요. 조선대학교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요. 자 가운데 속공으로 득점 만들어내는 18번 강승윤입니다. 세터 이호건 세터가 블로커를 완벽하게 따돌리는 그런 토시를 만들어줬습니다. 5대4 한 점차 박광희 선수의 서브입니다. 리시브가 좀 박광희 선수인데요.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자 12번 김상곤 공격 포인트 하나 추가. 자 조선대학교도 어렵지 않게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 리시브가 좋기 때문에 공격이 좀 원활하게 흘러가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배구에서 중요한 리시브. 조선대학교가 초반에 흔들렸는데요. 나갔네요.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쉬워하는 조철희. 자 조철희 선수 이 조선대학교의 살림꾼이죠. 세터 4학년 조철희 선수의 서브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인하대학교는 강승윤이 준비합니다. 199cm 강승윤 나갔습니다. 강승윤도 서브 범실. 스코어 7대5입니다. 양팀 공격적인 서브를 계속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범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태봉의 서브 리시브 좋습니다. 백토스 시간차. 자 판정이 엇갈렸는데요. 들어갔군요. 들어갔다는 판정. 공격 성공 인하대학교의 득점입니다. 7대6. 자 서브가 까다로워요. 어렵게 리시브 살려냈습니다. 언더토스 스파이크 하지만 자 터치아웃이군요. 8대6. 자 박종환 선수가 재치있게 쳐내기를 성공했습니다. 8대6. 자 최강 인하대를 상대로 1세트 밀리지 않는 모습 초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차 블로킹 하지만 터치아웃. 아쉬워하는 문지훈 하지만 공격 성공하는 인하대학교의 임승규 선수입니다. 차지환의 서브. 2m 89kg 신장이 좋은 차지환의 스파이크 서브 이번엔 코스가 좋았습니다만
정재훈이 잘 받고 백토스 스파이크 쳐내기 터치아웃 성공. 박종환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려냅니다. 9대7. 조선대학교 라이트 정재훈 선수의 서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재훈 서브 나갔습니다. 선심이 보고 있었군요. 서브 아웃. 정재훈의 서브 범실 9대8 한 점 차. 시속 게임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보통 이렇게 가다가 중반 이후에 승부가 나긴 하는데 이나대 입장에서는 중반에 본인들의 시나리오대로 벌려야 되고요. 아, 리시브 좋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차 블로킹 막아냅니다. 10번 한국민의 블로킹. 블로킹 득점 9대9 동점을 만드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조선대학교가 계속 1세트 시작부터 앞서고 있었다가요. 이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동점을 만들어내는 인하대학교. 정원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상당히 신장들이 좋아요, 인하대학교. 조철희, 백어택! 떠들어갑니다. 백어택 성공, 이태봉 선수군요. 박종환의 서브로 계속 조선대 공격이 이어집니다. 공격 성공으로 10대9가 됐고요. 박종환 높게 띄우고 스파이크! 시간차 넘어갔는데요.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오픈 공격 꽂힙니다. 박광휘의 스파이크 득점. 인하대학교의 주장 5번 박광휘 오픈 공격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0대10 다시 동점. 한국민의 서브. 송산구를 졸업한 195cm 2학년 한국민 스파이크 서브 나갔습니다. 살짝 벗어난 한국민의 서브. 11대10. 조선대학교는 가장 조선대학교에서 큰 선수 196cm 문지훈 선수가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좀 길었죠. 하지만 이 공이 성공이 됩니다. 어렵게 공을 잘 살려낸 이호건. 그리고 마무리는 강승윤 센터입니다. 다시 동점 11대11. 주장 박강희의 서브. 순천제일고를 졸업한 레프트 박강희. 리시브 조철이 밀어줬고요. 하지만 블로킹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왼쪽 오픈 이태봉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백어택 받아냈습니다. 멋진 리그 정재훈. 왼쪽에서 이태봉 터치아웃. 하지만 자, 터치아웃 맞죠? 네, 터치아웃 맞습니다. 이태봉의 공격 포인트. 백어택 득점이 나왔습니다. 12대11. 개인 시간차 성공하네요. 강승윤의 득점. 자, 강승윤의 득점이 나오면서 다시 동점 12대12. 자, 방금 전 지금 말고요 그 전 장면에서 조선대학교의 수비가 정말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디그 순위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트당 디그요. 원앤더스 하지만 공이 넘어갔습니다. 저철이의 범실. 리시브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을 이어가지 못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13대12. 강승윤 살짝 넘긴다는 것이 백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티에 걸리고 마는 강승윤의 서브. 다시 이동점 13대13. 서브 음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인하대인데요. 조선대학교의 에이스 이태봉의 서브. 이쪽 리베로가 받았고요. 백토스 스파이크. 자, 대두됐습니다. 조철이 언더토스 백으로 정재훈 연타 공격. 자, 이 공을 살려내는 조선대학교. 인하대학교고요. 블록킹 걸리네요. 인하대학교의 멋진 수비. 그리고 조선대학교는 블록킹 걸리고 맙니다. 차지원의 블록킹.
자, 인하대학교가 이번에 멋진 수비를 보여주면서 조선대학교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수비력을 보여준 인하대학교 14대 13 다시 한 점 앞서갑니다. 안쪽으로 소비 맞지 않았어요. 인하대학교 찬스볼 왼쪽으로 놓쳤어요. 높은데요. 천애기 성공합니다. 영리한 천애기로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한국민. 공격 포인트 3개째. 자, 15대 13 역전당하는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 작전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 두 팀이 멋진 디그를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포인트를 가져갔거든요. 자, 인하대학교가 앞서가는 득점을 멋진 디그로 공격 기회를 살려냈고 멋진 디그로 수비를 하나 해냈고 그 넘어앗어서 조선대가 공격하는 공을 블락킹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역전의 성공, 그리고 다시 한 점을 더 추가하면서 15대 13이 됐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초반의 흐름을 잘 가지고 왔는데요. 자, 그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한 조선대학교 박성필 감독의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15대 13, 인하대학교가 이제 두 점의 리드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터 이호근의 서브. 25 좋습니다. 백토스 백어택이 태봉! 꽂아넣습니다. 이 태봉의 위력 있는 백어택. 한 점 차를 만듭니다. 14대 15, 인하대가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김상문의 서브. 15 조금 불안한데요. 하지만 이 공을 만들어내는군요. 성원근 석공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거의 삐소공에 가까운 그런 석공이 나왔습니다. 16대 14 다시 두 점차 차지환. 서브 에이스는 두 개가 있는 차지환인데요. 스파이크 서브. 자, 이번에 정재훈. 자, 리시버 좋지 못했고 언더토스 밀어주는 공 살짝 넘겨야죠. 하지만 이 공이 넘어가지 못하네요. 3단 넘기지 못하면서 득점 가지고 가는 인하대학교 17대 14입니다. 다시 한번 차지환의 서브. 강합니다. 또 불안하죠. 자, 백토스 밀어줬고 정재훈 스파이크 나갔어요. 정재훈의 스파이크가 나가고 맙니다. 18대 14 넉점 차 더 벌어지는 조선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 인하대가 넉점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차지환. 이번 서브에서 위력적인 서브 두 개 연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약하게 서브 에이스 가지고 가는 차지환. 차지환의 서브에 조선대학교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차지환 선수가 이번 시즌 서브 에이스가 두 개밖에 없었는데, 자, 지금 세 개의 서브 모두 다 위력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완벽한 서브 에이스는 하나, 나머지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브, 이번엔 강하게, 또 불안해요. 어렵게 받았습니다. 붙었는데 어렵게 넘기고 찬스볼 인하대학교 언더토스 대각 받아 냅니다. 조철이. 그리고 오른쪽 이번에는 터치아웃이군요. 정래훈 선수가 들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선대학교 오랜만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9대 15 정래훈 선수의 득점. 1세트 넉점차 오히려 지금 조선대학교가 리드를 뺏긴 상황. 그리고 넉점 뒤져 있습니다. 득점이 필요한 조선대학교. 강한 서브가 나가고 마는군요. 정래훈의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엔드라인을 벗어나고 맙니다. 자, 조선대학교 인하대학교 선수 교체입니다. 인하대학교 12번 임승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2학년 송산고를 졸업한 190cm의 레프트 임승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서브를 넣습니다. 임승규 리시브. 조철이 밀어줍니다. 왼쪽 스파이크 터치아웃 되지 않고 살려냈습니다. 2단. 자,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만 어렵게 넘어간 곳. 직접 공격 공간으로 꽂아넣는 박종환. 20대 16 한 점 더 좁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인하대학교는 다시 임승규 선수가 벤치로 물러납니다. 조선대학교 9번 박종환의 서브. 188cm 레프트 박종환.
자, 아리시브 조금 안 좋죠. 가운데서 안고 떨어지는 조철이. 그리고 문지훈입니다. 21대 16 인하대학교가 선수 교체를 하는군요. 11번 김성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라이트고요. 3학년 인하부고를 졸업한 192cm의 임성수 선수가 들어온 인하대학교입니다. 한국민 스파이크 서브 좋아요. 들어가네요. 서브에이스 한국민. 자, 한국민의 오늘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타임아웃. 조선대학교의 1세트 두 번째 타임아웃이 요청이 됩니다. 22대 16 6점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1세트 초반 조선대학교가 많이 앞서고 있었는데요. 자, 이 인하대학교가 역전하는 과정에서 멋진 디그에 이은 블록킹 득점. 이 분수령이 1세트의 그 모습이 1세트의 분수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4대 15를 만들었던 점수였죠. 자,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인하대가 점수 차를 조금씩 더 벌려가면서 어느새 6점 차가 됐고요. 조선대학교는 지금 6점 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10번 한국민의 서브. 조선대학교는 1세트 지금부터 쫓아가지 않으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면 인하대학교는 깔끔한 1세트 마무리를 원할 텐데요. 한국민의 스파이크 서브 강한데요. 네트에 걸립니다. 22대 17 다시 인하대학교는 1번 이호건 세터가 들어옵니다. 이 오늘 경기 전까지 10.91의 세트 그리고 28개 디그를 기록하고 있는 이호건 세터. 인하대학교의 주전 세터입니다. 11번 문지훈의 서브로 경기가 계속 재개될 텐데요. 조선대학교 문지훈의 서브입니다. 문지훈 살짝 넘어가는 공 어렵게 받아 올리고 석검! 이 석검으로 마무리합니다. 18번 강승윤의 공격을 막을 수 없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의 강승윤의 이 위력적인 센터플레이. 자, 중앙에서의 플레이가 상당히 위력적이고요. 조선대학교가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대 17 박강희. 자, 어렵게 받았고요. 조철이가 왼쪽으로 오픈 이태봉. 자, 터치아웃이군요. 이태봉의 득점. 23대 18 5점 차. 1세트 인하대학교가 많이 앞서고 있는데요. 조철이의 서브가 나가고 맙니다. 서브 범실. 24대 18 인하대학교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하대학교 세트 포인트. 1세트 초반에 상당히 잘 따라붙었던 그리고 리드를 계속 지켰던 조선대인데요. 자, 1세트 후반 중반을 넘어서면서 주도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인하대학교 세트 포인트입니다. 나갔어요. 자, 인하대학교의 13번 이준길 선수가 들어와서 한번 서브를 넣어봤는데요.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서브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24대 19에서 이태봉의 서브. 조선대학교 위에서 받았고 석검으로 1세트 마무리합니다. 성원근 득점. 성원근의 득점으로 이렇게 1세트가 25대 19 인하대학교의 승리로 1세트가 마감이 됐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2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6점 차로 1세트를 가지고 온 인하대학교. 2세트는 어떤 게임 양상이 벌어질지 2세트를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인하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인천 인하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인하대학교와 조선대, 조선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세트가 끝이 났고요. 1세트 25대 19 인하대학교가 1세트를 역전했습니다. 역전승으로 1세트를 가지고 오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인하대학교의
이 중반 이후 1세트 중반 이후부터의 이 집중력이 무서웠고요. 조선대학교는 자 정말 1세트 초반 잘 이끌어갔었는데 멋진 수비 하나를 인하대학교가 기록하면서 조선대학교의 좀 의지가 좀 꺾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세트 인하대학교 반전을 꽤 할 수 있는 그런 2세트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인하대학교는 깔끔한 마무리가 필요한 그런 2세트입니다. 자, 1세트 기록이 제가 왔는데요. 인하대학교는 지금 차지환 선수, 한국민 선수가 5득점씩 기록했고 또 이 두 선수가 공격에서는 석점씩 블로킹도 하나 그리고 서브도 하나씩 기록하면서 전 부분에서 좋은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강승윤 선수가 넉점 공격에서 보여주면서 인하대학교의 공격을 주도했고요. 반면 조선대학교는 이태봉 선수가 넉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 박종환 석점, 그리고 문지훈 선수가 2점의 공격 성공을 거두면서 네, 1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양 팀의 1세트 공격 성공률 인하대학교가 상당히 좋군요. 73.68%, 그리고 조선대학교는 55%인데 이 인하대학교의 9번 송원근 선수가 공격 성공률 100%, 그리고 18번 강승윤 센터 선수죠. 넉점을 기록하면서 80%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1세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디그 숫자는 6개, 6개 똑같았고요. 세트는 14개, 인하대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좋은 그리고 깔끔한 공격을 많이 보여줬다는 얘기. 리시브도 역시 인하대학교가 7개, 그리고 조선대학교가 5개, 리시브도 인하대학교가 앞섰던 1세트입니다. 자, 1세트 기록, 조선대학교는 반대의 기록이 필요하고요. 인하대학교는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2세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세트는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에 화면 보시는 오른쪽에 조선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 인하대학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 이태봉 선수의 서브로 2세트는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1세트 25-19 6점 차 내줬던 조선대학교 공격 서브로 시작합니다. 이태봉의 서브 불안해요. 자, 살짝 넘깁니다. 찬스볼 조선대학교. 조철이 왼쪽 오픈 쳐내기 성공합니다. 박종환 영리한 공격 다시 하나 보여주는군요. 기분 좋게 첫 득점 이어가는 조선대학교. 자, 이태봉의 서브가 좋았고 이 리시브가 좋지 않았던 인하대학교였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호석이 왼쪽으로 블로킹.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1세트 12번 김성근의 블로킹. 2세트도 앞서면서 시작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이태봉 이호석 다시 왼쪽 스파이크 완벽하게 빼줬습니다. 4번 차지환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차지환 선수의 오늘 공격으로는 네 번째 득점이군요. 조철이 시간차! 자,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그대로 나갔어요. 자, 아쉬워하는 박성필 감독인데 자, 조선대학교가 뭔가 하나 제대로 만들었다 싶었는데 이 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2대2 동점. 이호근의 서브가 좋았는데요. 그대로 공격으로 득점 만들어내는 김성곤. 김성곤의 공격 포인트 3대2가 됐습니다. 자, 방금 서브를 넣었던 이호건 선수가 이 인하대학교에서 서브 에이스가 가장 많은 선수거든요. 이 까다로운 서브를 잘 받아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김상곤 다시 백토스 스파이크 엔드라인 가까이 꽂힙니다. 차지환, 차지환의 공격 포인트 5개째, 그리고 오늘 경기 7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브를 넣고 있는데요. 자, 1세트 제가 빠뜨렸군요. 이 차지환 선수의 서브 때 상당히 어려워했었거든요. 조선대학교가 거의 넉점 가까이를 차지환 선수 서브 때 내줬었는데 자, 이번 서브는 차지환 선수 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조선대학교 한 점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4대3 2세트 조선대학교 정대훈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스파이크 서브 타이밍을 좀 뺏었다 싶었는데요. 왼쪽 오픈. 자, 블로킹 맞고 떨어집니다. 자, 블로킹 맞고 득점이 됐습니다. 박광희의 득점. 박광희 선수의 세 번째 득점이군요. 송원근. 조금 긴데요. 오버헤드 패스. 백토스. 개인 시간차 성공합니다. 개인 시간차로 득점 만들어내는 문지훈. 자, 이번에는 스파이크 때려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 공중에서 조금 멈칫하면서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냈던 문지훈 선수입니다. 박종원의 서브. 5대4 인하대학교가 2세트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자, 백태 맞고 들어갔는데요. 굴절되지 않았습니다. 이호건 왼쪽 블록킹. 하지만 이번에도 안고 떨어지는 블록킹. 공격 성공. 박광희 연속 공격이 성공됩니다. 5대5 동점. 자, 1세트도 초반 박빙으로 나갔고 2세트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조선대학교는 절대 이 박빙의 승부를 마지막까지 또 끌고 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백터스 이동 공격. 하지만 자, 네터치죠. 자, 이동 공격을 보여줬었는데 스파이크 뜰 때 네트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인하대학교의 득점. 한국민의 서브입니다. 한국민 오늘 1세트에 5득점 블로킹 서브에이스가 잘하시 기록했는데요. 강력한 서브 잘 받았습니다. 왼쪽 오픈 쳐내기 성공. 이태봉. 이태봉의 공격 포인트. 표정이 참 밝은 이태봉. 자, 팀의 중심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태봉 선수네요. 이번 공격도 차분하게 성공해 주었습니다. 문지훈. 자, 이번에 서브 불안해요. 2단 넘길 수 있을까요? 넘어갑니다. 조선대학교 찬스볼. 조철이 백투어스. 이태봉 마무리합니다. 찬스볼 놓치지 않는 이태봉. 7대6. 자, 조선대학교가 이번 시즌 강해졌다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자, 물론 1세트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팽팽하게 갈 때 그리고 찬스볼에서 놓치지 않는 모습 조선대학교 이번 시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나갔어요. 문지훈의 서브 이번에는 엔드라인을 크게 벗어나고 맙니다. 다시 7대7이 됐습니다. 2세트 조선대학교와 인하대 경기 2세트 7대7에서 박광희의 서브. 리시브 잘 받았고 밀어줍니다. 이태봉. 자, 살려내는 인하대학교. 백어택으로. 자, 나갔나요? 자, 심판 판정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한국민의 스파이크가 엔드라인을 벗어났다는 심판 판정. 조선대학교의 득점입니다. 자, 리시브 불안해요. 이상혁 안쪽으로 뛰어졌고요. 차지만 쳐내기 성공. 자, 이 리시브도 어려웠고 까다로운 공을 차지원 선수가 잘 쳐내기를 하면서 포인트로 가지고 오는 인하대학교입니다. 다시 동점 8대8. 자, 오늘 인하대학교도 홈하구들이 많이 와서 인하대학교를 응원해주고 있는데요. 인하대학교가 1세트를 따내고 있고 지금은 8대8 동점입니다. 리시브. 자, 시간차 통하지 않았습니다. 백터스 오른쪽에서 성공하는 정래훈의 공격 포인트. 9대8 다시 조선대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자, 1세트와 같은 양상으로 양 팀이 2세트 초반도 박빙의 승부 같이 점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태봉의 서브. 자, 개인 시간차 통하지 않았습니다. 찬스볼 조선대학교 백터스. 스파이크지만 블록킹으로 막아내는 차지환. 오늘 경기 두 번째 블록킹 득 포인트입니다. 9대9 동점. 시원한 블록킹을 만들어내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역시 인하대학교가 높이 면에서는 상당히 앞서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리시브 좋았고요. 백어택 이태봉 강력합니다. 그리고 리시브를 받아봤습니다만 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태봉의 공격 포인트 하나 더 추가됩니다. 10대9.
김상국 레시브 좋죠. 백터스 차지만 대각 들어갔다는 판정입니다. 차지환의 대각 공격 성공. 그대로 엔드라이 부근 꽂히면서 득점 인정. 다시 동점 10대 10. 그리고 방금 공격 성공했던 차지환이 서브를 넣습니다. 강력한 차지환의 서브. 네트 맞고 오버헤드 패스. 자 시간차 공격이에요. 정래훈의 득점. 다시 한 점 앞서가는 조선대학교 11대 10. 일단 2세트 초반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선대 입장에서는 2세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리고 2세트 끝까지 이 모습이 이어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 서브 넣는 과정에서 구조가 올렸는데요. 자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대학교의 범실이군요. 11대 11 동점이 됐습니다. 인하대학교가 포인트를 다시 가지고 갑니다. 자 범실로 득점을 내주는 조선대학교인데요. 자 어바이드 패스 불안해요. 백어택 이태봉 득점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대학교의 득점이 나왔어요. 이태봉 다시 한번 이제 박종환이 서브하는데 조금 전에는 범실이었고요. 박종환이 서브가 이어집니다. 12대 11 한 점 앞서고 있는 조선대학교. 박종환 서브 강합니다. 이상혁이 잘 받았고 이호선 왼쪽 오픈 수비 맞고 아웃. 터치아웃 성공하는 박경희입니다. 12대 12 다시 동점입니다. 자 1세트 때도 지금쯤 12점, 16점 이 사이가 승부의 분수령이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자 2세트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요. 자, 똑같이 인하대학교가 지금부터 치고 나갈지 아니면 조선대학교가 끝까지 2세트도 승부를 가지고 갈 수 있을지요. 한국민의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어렵게 잘 받았습니다. 앞쪽으로 토스 이태봉 들어가네요. 이태봉의 스파이크 꽂힙니다. 자, 정말 리시브도 어려웠고요. 토스도 그렇게 깔끔하지는 못했는데 이태봉 선수가 어려운 공을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13대 12 문지훈 이어건 왼쪽 오픈 들어갑니다. 박광희 선수의 공격 포인트. 왼쪽에서 대각으로 빈 공간을 향해서 그리 강하지 않게 좋은 코스로 때려줬던 박강희 선수의 득점. 13대 13 타이트한 양팀의 승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박강희 나갔어요. 박강희 서브 나가고 맙니다. 고개를 돌리는 최천식 감독. 14대 13 조철희 서브가 나갔네요. 조철이의 서브도 벗어나고 맙니다. 자 조철이가 상당히 아쉬워하는데 코스를 좀 보고 서브를 넣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너무 멀리 봤습니다. 살짝 엔드라인을 벗어나면서 다시 점수를 허용합니다. 14대 14 천창범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를 넣었고요. 오른쪽 스파이크 쳐내기 성공. 자 오른쪽에서 쳐내기 정래훈 선수가 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4대 14 다시 동 15대 14 다시 조선대가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이태봉 이태봉이 서브 나갔습니다. 자 이상혁 리베로가 마지막 순간에 피하면서 포인트를 인하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다시 동점 15대 15 2세트는 1세트보다 조금 더 길게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서브가 좋은 이호건 어렵게 받았습니다. 개인 시간차 통하지 않았어요. 다시 이태봉이 왼쪽으로 밀어줬고 페인트 통하지 않습니다. 이호건 왼쪽 차지환 뒤에서 받아냅니다. 살려냈고 왼쪽 공격 블로킹 또 다시 살려내는 조선대학교. 이번엔 백토스 왼쪽에서 쳐내기. 이번엔 조선대학교 블로킹을 해야 되는데요. 그대로 넘어갔고
범실이 나오면서 한국민의 범실, 사인이 맞지 않았던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의 포인트입니다. 이번 랠리의 승리 조선대학교. 자, 1세트도 지금 스코어 지점에 랠리가 있었고 그 랠리에서 득점을 가져간 게 인하대였거든요. 자, 2세트는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랠리 조선대학교가 가지고 갑니다. 자,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요. 차지환 터치아웃 성공합니다. 차지환의 천혜기 득점 16대 16 다시 동점. 2세트는 1세트보다 더 팽팽하게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에이스 차지환의 서브. 2학년 레프트 차지환 강한 서브 뒤에서 잘 받아냈습니다. 원핸드 토스 하지만 어렵게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왼쪽 백어택 하지만 백어택 범실. 자, 범실이 나오는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가 다시 포인트를 가지고 갑니다. 17대 16 2세트 끈질긴 모습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인하대학교의 최천식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사실 인하대학교가 이번 경기 바로 직전 경기가 바로 이 경희대학교와 경기였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경기를 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기리라고 생각을 하고 바랬었을 텐데 3대2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 경희대학교와 경기를 냈었던 인하대학교였는데 물론 3대2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자, 반면 조선대학교도 경희대학교의 경기에서 3대2까지 가면서 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4월 12일 경기에서요. 자, 물론 비교 대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팀을 상대로 양 팀의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자, 그 경기들만 놓고 보면 조선대학교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만. 자, 일단 2세트는 17대 16 중반 넘어서까지 한 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강합니다. 정래훈 살려냈고 이해곤 왼쪽에서 블락킹 받아냅니다. 2단 다시 왼쪽 박강호 나갔습니다. 박강희의 스파이크는 나가면서 두 점 차 리드를 가지고 오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박강희가 강하게 때려봤고 조선대학교는 블로킹을 포기하고 다 수비 모드였거든요. 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3학년 라이트 정래훈의 서브 강합니다. 리시브는 괜찮았고요. 다시 한번 박강희 이번에는 꽂아넣습니다. 박강희의 득점 18대 17. 긴 랠리 끝에 2세트에서는 조선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지고 갔고요. 그 포인트 덕분에 두 점 차를 만들었고 이번엔 한 점 차로 다시 만드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송원근 리시브 가운데로 하지만 블로킹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한국민 블로킹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블로킹 포인트 오늘 두 개째. 18대 18 동점 아쉬워하는 박종환. 자, 박종환 선수보다 더 아쉬워하는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박성필 감독이 조철이 세터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공 배급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배구는 세터 노름이라고 하죠. 이 세터가 얼만큼 공을 잘 빼주느냐에 따라서 이 공격 성공률이 좌우되기도 하는데요. 자,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 경기 전에 최근 경기에서 세터와 호흡이 좀 맞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경기, 재밌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2세트 18대 18 동점을 다시 허용한 조선대학교. 1세트는 내줬습니다만 2세트는 일단 2세트 중반 이후까지 타이트한 경기를 조선대학교 하고 있고 양팀 모두 해주고 있습니다. 백어택 이태봉 하지만 뒤에서 차지환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지환이 스파이크 안고 떨어지네요. 차지환 스파이크 득점 백어택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정말 블로킹에서 아쉬운 조선대학교인데 자, 블로킹을 계속해서 안고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19대 18 인하대학교가 다시 역전의 성공. 문지훈의 김성수의 서브였고요. 리시브 받았어요. 이효건의 디그. 자, 안쪽으로 붙였는데요. 하지만 안테나를 넘기지 못하네요. 안테나를 맞추고 맙니다. 박강희 선수가 끝까지 한번 챌린지를 해봤는데 자, 공이 안테나를 맞으면서 조선대학교의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19대 19 동점.
박종원의 서브. 경북 최고를 졸업한 박종원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뒤에서 안정적으로 받았고요. 석동으로 2단 3단 놓지 못하네요. 넘기지 못합니다. 자 뒤에 리베로 김성진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김성 예 문지훈 선수가 일어서면서 공을 건들면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문재훈 선수에게 맡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김성진 선수에게 맡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시 인하대학교가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나갑니다. 한국민의 강력한 서브가 벗어나면서 20대 20 2세트는 후반까지 동점으로 이어지면서 2세트의 주인공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1번 조선대학교 문지훈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교 상고를 졸업한 문지훈. 박광희가 잘 받았고 다시 박광희 스파이크 성공. 자 마치 본인이 다시 받을 것처럼 리시브 그리고 이어받아서 스파이크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서브까지 박광희의 서브. 21대 20 인하대학교가 한 점 앞서고 있는 2세트입니다. 박강희 자 까다롭게 들어갔고요. 하지만 살려서 시간차 득점 만들어냅니다. 이태봉 시간차 공격 21대 21 다시 동점. 조선대학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전에 이호건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화면이 잡혔는데요. 본인 타이밍을 놓쳤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철이 세터 서브 불안해요. 넘어왔습니다. 조선대학교 찬스볼. 조철이 뒤로 스파이크 안고 떨어집니다. 터치아웃. 조선대학교가 포인트를 다시 가지고 오면서 22대 21 다시 앞서갑니다. 자, 2세트 접전인데요. 자, 1세트 중반 이후에 힘이 빠졌던 조선대학교였는데 2세트는 지금 끝까지 리드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뺏기면 다시 리드를 가지고 오는 조선대. 자, 리시브 왼쪽 차지만 노블락킹 완벽하게 꽂아놨습니다. 차지완의 공격 포인트. 이호건의 완벽한 세터. 이호건의 완벽한 세트였습니다. 천창범 백토스 스파이크 대각 공격. 정래원 성공합니다. 23대 22 조선대학교 밀리지 않는 2세트. 자 이쯤 되면 조선대학교 2세트 욕심을 좀 내야 되겠죠. 인하대학교는 예주대학교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이번에는 범실이에요. 인하대학교의 범실. 인하대학교의 범실입니다. 선수 위치가 맞지 않았군요. 자 조선대학교 이렇게 되면 포인트를 가지고 가면서 2세트 조선대학교 세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서브 이태봉이 준비합니다. 세트 포인트 조선대학교. 24대 20에 앞서고 있습니다. 이상혁 이호건이 왼쪽 스파이크 높이에서 우위로 보이는 차지환 공격 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24대 23.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7번 김웅비 선수가 잠시 나오고요. 10번 한국민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브가 좋은 이호건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인하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서브 에이스를 기록 중인 이호건 9개의 서브 에이스 오늘 경기 전까지요. 이번엔 강하게 뒤에서 어렵게 이태봉 받았고 세트 포인트인데요. 블락킹 맞고 넘어왔습니다. 다시 공격 기회 조철이 백어택 페인팅 성공하면서 이태봉 세트를 가지고 오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동점. 자 조선대학교의 이번 시즌 달라진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어떤 팀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는 모습 그리고 세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대학교 2세트를 가지고 옵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이제 경기는 3세트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인천 인하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인천 인하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인하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맞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5승 1패 3위를 달리고 있는 승점 14점 3위를 달리고 있는 인하대학교와 그리고 3승 3패 5위를 달리고 있는 조선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중계석 쪽으로 공이 넘어와서요. 저도 잠시 당황을 했었는데요. 자, 1세트 25대 19 인하대학교 승리, 2세트는 25대 23 조선대학교의 승리로 1, 2세트가 끝이 났고요. 이제 3세트가 또 양 팀 모두에겐 중요해진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이번 시즌 승리한 경기가 5승인데요. 셧아웃 경기는 두 경기밖에 없습니다. 두 경기밖에 없고 중부대학교의 3대1 승리, 성균관대학교의 3대0, 한양대학교의 3대1, 충남대학교의 3대0, 그리고 경희대학교에는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 승리를 거뒀던 인하대학교. 조금은 셧아웃 경기를 좀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자, 그런 경기는 조금 별로 없었던 인하대학교. 그만큼 다른 팀들의 실력도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 조선대학교는 한양대학교에게 3대2로 승리를 거뒀고, 그 다음에 목포대학교에게 3대1,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게는 셧아웃 경기 3대0 경기를 만들어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3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선수들 표정이 보입니다.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리죠. 자, 하지만 이 2세트를 따는 조선대학교 분위기는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3세트 분위기 어떻게 펼쳐질지, 이 분위기 싸움에서 먼저 패하지 않아야 되는 양 팀입니다. 자, 2세트 기록이 왔는데요. 자, 2세트에서는 차지반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 2세트까지요. 9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고, 조선대는 이태봉 선수가 8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공격 통하지 않았고요. 어렵게 리시브 살려냈습니다. 오른쪽 때리나요? 블로킹! 하지만 자, 넷터치가 선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대학교 범실. 3세트는 첫 득점 경희대학교가 가지고 갑니다. 인하대학교가 첫 득점을 가지고 갑니다. 이호강 두 번째 서브. 조철이 뒤로 정래훈 성공합니다. 조선대학교도 첫 득점 정래훈. 1대0에서 1대1이 됩니다. 정래훈의 득점. 자, 조선대학교 김상군의 서브를 준비하는군요. 김상군의 서브. 자, 살짝 넘어갑니다. 어렵게 리시브 좀 불안한데요. 백토스 차지환. 자,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철희 왼쪽 이태봉 백어택 성공합니다. 분위기를 이어가는 조선대학교 이태봉의 백어택 득점. 2대1입니다. 자, 이태봉 선수는 이렇게 되면은 13득점을 오늘 경기 기록하게 되는군요. 2세트만 이태봉 선수가 8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김상군 나갑니다. 김상군의 서브 범실. 다시 점수는 2대2. 차지환의 서브 강한 내어대체 걸립니다. 자, 1세트 때 차지환의 서브가 상당히 위력을 떨치면서 1세트를 가지고 왔던 인하대인데요. 2세트, 3세트 때는 그 위력을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실도 본인이 하고 있고요. 3대2 정래훈 서브 강했습니다. 뛰어 들어오면서 노막 찬스 득점. 박강희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시원한 득점. 3대3 송원근의 서브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송원근 살짝 넘어갑니다. 불안해요.
자 뒤에서 이태봉 살짝 넘깁니다. 찬스볼. 자, 네, 이 시간 차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8번 강승윤 선수의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1세트 때 이 센터 강승윤 선수가 위력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2세트 때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강승윤 선수가 2세트 때는 득점이 없었어요. 자 이동 공격 성공합니다. 문재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이동 공격 득점 만들어냅니다. 4대4 동점. 3세트도 조선대학교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 박종원의 서브. 세트 스코어 1대1 박종원 올라갑니다. 뒤에서 박강희의 리시브 그리고 백어택 차지만 리시브가 좋은 인하대학교 그리고 공격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안정된 리시브입니다. 차지원의 시원한 득점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2세트 9 득점, 1세트는 5 득점.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차지원입니다. 시간차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살려냈어요. 3단 안정되게 넘기는 인하대학교 찬스볼 조선대. 시간차 밀어넣기 걸렸어요. 자 네트 플레이 해야죠. 3단 블로킹. 다시 어렵게 공이 넘어갑니다.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좆 나갑니다. 백어택 나갔어요. 자 나갔는데요. 주심이 선심 그리고 부심을 끌어모으면서 자 터치아웃인지 아닌지 한번 상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는 터치아웃이다 라고 강력한 액션을 보여줬고요. 자 심판 판정은 어떻게 나올지요. 차지원 선수가 어려운 공을 또 백어택으로 연결해봤는데요. 아 터치아웃이 맞군요. 터치아웃으로 판정이 번복됩니다. 인하대학교의 포인트. 한국민의 서브. 아랫게 리시브 잘 받았습니다. 왼쪽 밀어주는 공. 자 뛰어들어면서 리베로가 살렸고 3단 이태봉 다시 한번. 오 이거를 나갔군요. 자 안테나 뒤에서 때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태봉이 때렸었는데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7대4입니다. 그리고 타임아웃.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7대4. 자, 3세트 초반도 팽팽하게 가다가 이 랠리가 또 한 번 있었고요. 그 랠리에서 또 주도권이 살짝은 분위기가 넘어간 상황. 연속 실점하면서 어느새 점수는 석점차 인하대학교가 앞서고 있고 조선대학교가 뒤지고 있습니다. 뒤지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작전 시간 요청해서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인하대학교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맞대결. 작년에 만났던 인하대학교가 작년에 기억하고 있던 조선대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세트도 하나 더 따냈고요. 이번 시즌 지난 시즌보다 자신감이 더 넘쳐나고 있는 조선대학교. 인하대학교는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 일단 한 세트를 내주긴 했습니다. 1대1 세트스코어 동점. 강한데요. 뒤에서 받아냅니다. 그리고 조철이가 왼쪽으로 이태봉 나갔습니다. 이태봉의 스파이크 실패. 공격 실패 8대4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넉점차 도망가는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는 자, 많은 점수차가 벌어진 초반에 점수차가 벌어진 거는 1, 2세트와 다른 그런 양상인데요. 자, 그 양상을 바꿔놔야 되는 조선대. 이대로 가야 되는 인하대. 이동 공격 문지훈 살려내는 인하대학교. 스파이크 혼자서 블로킹. 뒤에서 몸을 날리면서 공을 살려보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만 살려내지 못하는 이나대. 그리고 포인트는 조선대학교입니다. 2번 랠리 조선대학교가 기분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8대5 8대5 석점차. 문지훈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뒤로 밀어주는 공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찬스볼 조선대학교 왼쪽 오픈. 이태봉 페이팅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철이 이태봉 다시 한번 페이팅. 자 붙었죠. 2단 백에서 던져봤습니다. 다시 가운데로 뛰어주는 공 이태봉 블락킹 걸립니다. 욕심이었어요. 가운데 너무나 보이는 공 강승윤이 막아냅니다.
9대5. 네, 박성필 감독도 아쉬운 모습이 화면에 역력하게 잡힙니다. 9대5 넉점차. 박광희의 서브 받을 수 있습니다. 조철이 백토스 백어택. 이번에도 1인 블로킹 막아냅니다. 차지환 오늘 블로킹 포인트 4개째. 10대5 5점차. 박광희 다시 서브 밀어줍니다. 이번에는 수비가 받아냈습니다만 나가고 갑니다. 득점 성공. 조선대학교 10대6입니다. 일단 이태봉 선수를 잠시 빼주는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인데요. 아, 서브에이스! 조철이의 서브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 서브에이스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는 조철희 서브에이스. 10대7 석점차. 이번에는 집을 잘 받아내는 인하대학교 백토스 백어택 성공합니다. 한국민의 득점. 11대7 강승윤. 4학년 강승윤의 서브 인하대학교입니다. 오늘 중앙에서 공격이 상당히 좋았던 강승윤인데요. 붙여줬고요. 스파이크 정재호 득점. 자, 네트와 바짝 붙이는 토스. 정재훈 마무리합니다. 정래훈. 11대8 정재훈의 서브. 좀 완벽하게 빼주는군요. 차지환. 자, 리시브가 안정돼 있을 때 인하대학교 이 이호건 선수가 완벽하게 빼주는 능력. 자, 위력적입니다. 안정된 리시브를 가지고 가면서 득점을 다시 만들어내는 인하대학교 12대8입니다. 그리고 서브 에이스가 가장 많은 이호건. 정재훈이 잘 받았습니다. 조태훈 석공! 에이석공으로 득점 가지고 오는 김상곤 조선대입니다. 12대9 다시 석점차. 김상곤 서브 길어요. 서브 범실 김상곤. 13대9 차지환. 1세트 때 위력 있는 서브를 보여줬던 차지환. 그리고 그 서브에 흔들렸던 조선대인데요. 자, 이번에 서브 잘 받았습니다. 속공으로 마무리 성공합니다. 11번 문지훈 득점. 13대10 조선대학교 정래훈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트로 나와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정래훈 선수인데요. 공격 포인트도 상당히 많이 넣고 있습니다만 이번 서브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쉬워하는 정래훈. 14대10 다시 넉점차. 인하대학교는 송원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터 송원근 2학년. 자, 어렵게 장솔윤이 받았고요. 자, 넘겨갑니다만 블로킹 걸립니다. 한국민. 아, 상당히 높네요. 한국민의 블로킹. 채공 능력도 있고요. 오늘 경기 블로킹 3개 한국민 선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대10 다시 5점 차가 됐습니다. 인하대학교 송원근 리시브 불안합니다. 아, 이번에도 에러가 나왔어요. 실수입니다. 범실. 조선대학교의 범실. 다시 인하대학교의 포인트. 그리고 타임아웃 요청하는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입니다. 자, 석점까지 좁혀갔던 조선대인데 연속되는 범실이 나오면서 점수가 6점까지 벌어졌습니다. 16대10
자, 조선대학교가 2세트를 따낼 때는 이렇게 벌어지는 순간이 없었고요. 조금 석점 이렇게 벌어져도 금방 따라잡으면서 역전에 역전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 2세트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자, 하지만 2세트는 계속해서 지금 점수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 지금은 6포인트 차 밀려있는 조선대학교, 그리고 앞서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인하대학교는 이 모습 이대로 쭉 가야지 될 텐데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인하대학교 선수들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광희 선수가 나가고요. 12번 임승규 선수를 투입하는 최천식 감독입니다. 송원근의 계속 이어지는 서브. 이번 3세트는 송원근의 서브가 위력적입니다. 조철이가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스파이크! 안고 떨어집니다. 박중환 공격 포인트. 안고 떨어지는 인하대학교 16-11. 5점 차. 박종환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조선대학교 9번 박종환. 16-11 5점 차에서 스파이크 서브 나갔죠. 나갔군요. 아쉬워합니다. 박종환 선수의 서브가 살짝 벗어났습니다. 저도 보고 있었는데 살짝 벗어나서 저도 머뭇거렸습니다. 그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나갔던 박종원의 서브였습니다. 17-11 6점차 한국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력한 서브 한국민 대각선으로 때려봤는데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17-12 서브 범실이 양팀 하나씩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서브 기회가 문지훈에게 왔습니다. 문지훈의 서브 뒤에서 받았고 석검으로 이어집니다. 강승현 득점. 자, 이 센터라인에서 석공. 상당히 인하대가 오늘 성공률도 좋고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8-12 인하대 임승규가 들어와서 서브를 넣습니다. 강해요. 자, 조금 긴데요. 하지만 토스 이 공을 마무리합니다. 살짝 길었고 리시브가 불안했고 조철이가 손을 내봤는데 이 공이 넘어가는 공, 이 공을 건들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인하대학교입니다. 19-11 7점 차. 점수가 더 벌어졌습니다. 임승규 이번엔 나갔습니다. 임승규의 강력한 서브가 오른쪽 사이드라인을 벗어나면서 조선대학교가 다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19-13 조철이, 자, 서브 좋죠. 불안해요. 하지만 이거를 마무리하네요. 불안한 리시브 석공으로 마무리하는 인하대학교 이호건 그리고 강승윤 콤비입니다. 자, 상당히 오늘 강승윤 선수가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호건 세터와 호흡도 잘 맞고요. 20-13 7점 차. 조철이 어렵게 받았어요. 정래훈. 하지만 블록 맞고 찬스 볼. 인하대학교 성공합니다. 차지환 오른쪽에서 득점. 왼쪽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1-13 점수 8점으로 더 벌어집니다. 자, 선수들의 땀을 닦고 코트를 정비한 다음에 경기가 다시 이어지는군요. 인하대학교가 21-13 8점 앞서고 있는 3세트입니다. 강승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을 때요. 4번 차지환 선수를 빼고요. 7번 김웅비 선수가 들어옵니다. 1학년 레프트 김웅비. 상당히 이번 시즌 전부터 최천식 감독이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가 이 김웅비 선수인데요. 자, 리시브 불안해요. 정재훈 언더토스 왼쪽으로 스파이크 정래훈 뒤에서 받아 올립니다. 백어택 들어가네요. 임승규의 백어택이 네트 맞고 라인 안쪽에 꽂힙니다. 임승규의 득점. 22-13 점수가 더 벌어집니다. 9점 차. 3세트를 큰 점수로 앞서고 있는 인하대학교. 다시 한번 강승윤의 서브 오버헤드 패스. 시간차 성공.
6번 정재훈의 득점입니다. 22-14. 3세트는 다시 크게 앞서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좀 긴감이 있었는데요. 리시브 불안해요. 어렵게 밀어섰는데요. 이거를 공격으로 연결.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 인하대학교의 한국민입니다. 한국민의 과감한 공격. 23-14를 만들었습니다. 자, 과감해요.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물러나면서 수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수비도 무너뜨리는 한국민의 득점이었고 시간차 왼손으로 때립니다만 블록 맞고 찬스볼입니다. 언더터스 한국민 페인팅 성공합니다. 세트포인트를 가는 인하대학교입니다. 한국민의 득점 세트포인트 24-14. 이호건 조철이가 왼쪽으로 블록킹! 세트 마무리! 한국민! 자, 세트 포인트 마지막 시원한 블록킹으로 한국민이 3세트를 가지고 오는 그런 블록킹 득점 인하대학교입니다. 세트 스코어 2-1 시원한 블록킹으로 득점을 가지고 오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2세트를 내줬던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버리는 인하대학교의 3세트였습니다. 자, 4세트로 가는데요. 이제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조선대학교. 마지막 세트로 만들어야 되는 인하대학교의 4세트는 잠시 뒤에 중계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 인하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 대학 배구리그 인하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인천 인하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세트스코어 2-1 인하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 4세트로 접어들겠습니다. 자, 3세트 기록이 저한테 왔는데 3세트 인하대학교는 차지환, 한국민, 강승윤 선수가 다섯 득점씩 해줬고요. 특히 한국민 선수의 블록킹 두 개가 참 컸던 3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대학교는 반면 문지훈, 정내훈, 김상곤 석점 두 점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금 득점이 부진했던 조선대학교의 3세트였습니다. 자, 디그도 오히려 인하대학교가 9개 그리고 조선대학교 8개로 인하대학교가 더 많았던 3세트였고 공격 성공률 조선대학교가 공격 성공률이 너무 안 좋군요. 33.3%였어요. 자, 이 공격 성공률을 끌어올려야 되는 조선대학교인데요. 이태봉 선수가 3세트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태봉 선수의 득점이 하나밖에 없었던 3세트였습니다. 자, 이제 4세트로 접어들 텐데요.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조선대학교 그리고 마지막 세트로 가지고 가야 되는 인하대학교의 4세트인데요. 자, 이 세트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차지환 선수가 3세트에도 많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자, 잘해주고 있는 인하대학교인데요. 인하대학교 차지환 선수 지난 시즌 챔프전 MVP를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자, 그 MVP급 활약 오늘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차지환 선수인데요. 자, 4세트 차지환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4세트에서 마무리가 될지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조선대학교는 2세트 때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파이팅 넘치는 그리고 끈질긴 모습이 필요한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 서브로 4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조선대학교, 왼쪽이 홈팀 인하대학교 위치입니다. 이태봉 선수의 서브로 4세트가 시작됩니다. 서브 에이스 이태봉! 자, 인하대학교 선수들 서로 미루면서 이태봉에게 서브에이스를 허용합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는 조선대학교의 4세트 이태봉 두 번째 서브 이번엔 나갔습니다.
이번엔 이태봉 선수의 서브가 나가면서 1대1입니다. 이나대학교는 이호근 선수의 서브로 4세트를 시작하는데요. 이호근의 서브 미치면 좋죠. 왼쪽 대각 공격 받아내는 이호근. 왼쪽 차지환 마무리해줍니다. 차지환. 자, 이 선수들이 어렵게 디그 해준 공을 마무리해주는 공격수가 필요한데요. 이나대학교는 차지환 선수가 그런 선수군요. 차지환의 마무리 2대1. 다시 한번 이호근의 서브. 서브 에이스는 아니고요. 어렵게 받았습니다. 자, 스파이크 뒤에서 멋진 디그. 다시 차지환 성공합니다. 연속으로 어려운 공 해결하는 차지환 역시 에이스입니다. 차지환의 득점 연속으로 나오면서 3대1 4세트 시작. 서브 에이스를 뺏겼던 이나대학교 하지만 연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대1. 이호건 선수가 4세트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이번 서브도 길었어요. 찬스볼 이호건 석공으로. 자, 성공했어요. 자, 이번에는 리시브를 했는데 이게 천장에 닿으면서 이나대학교의 포인트. 출발 첫 득점 서브 에이스를 기록할 때 조선대학교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계속해서 연속 실점을 허용합니다. 리시브도 좀 불안했고 이호건 선수가 상당히 또 서브를 잘 넣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조금 흔들리고 있는 조선대학교 4세트 초반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코어 4대1 석점 뒤지고 있는 조선대학교. 곧바로 박성필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하면서 선수들을 다독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4대1. 자, 박광희 선수가 잠시 나오고요. 이나대학교 12번 임승규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수비를 좀 더 생각하나요? 박광희 선수도 수비를 상당히 좋은데요. 잠시 쉬게 하는 최천식 감독입니다. 계속해서 이호건의 서브는 이어집니다. 백토스 이번엔 성공합니다. 정해운 득점 4대2. 자, 이나대학교 이호건 선수가 4세트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서브를 넣었는데요. 이제 이호건 선수의 서브는 끝이 났습니다. 김상권. 자, 불안해요. 자, 언더토스 살려놨고 차지환 대각 나갔습니다. 이번엔 아웃. 4세트 초반 계속해서 어려운 공을 살려내면서 포인트로 가져갔던 차지환 이번엔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쉬워하는 차지환. 계속해서 공이 날아간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심판 판정 변하지 않습니다. 4대3 한 점차. 김상권 백태 맞고 넘어온 공. 백토스 차지환에게 다시 한번 기회 완벽하게 나갑니다. 차지환. 자, 이호건 세터가 차지환 쪽으로 한 번 더 다시 밀어줘봤는데요. 아쉽게도 나가고 맙니다. 4대4 동점. 김상권 서브 이어집니다. 석공 성공합니다. 송원근 석공으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자, 이나대학교 선수들이 득점할 때마다 이나대학교 학우들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홈경기의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이나대학교입니다. 이번 서브 막힙니다. 차지환의 강력한 서브가 네트에 막히고 맙니다. 5대5 동점 4세트. 조선대학교 정래훈이 이번 서브를 책임집니다. 정래훈 서브 차지환이 잘 잡았고 왼쪽 페인팅 빈 공간 꽂아놨습니다. 득점 성공. 이나대학교 12번 임승규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6대5. 4세트 조금 4대1 좀 벌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조선대학교가 한 점 차로 다시 따라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점도 갔고요. 자, 리시브 좀 불안해요. 서브에 있습니다. 불안한 리시브 장솔륨.
장선윤의 범실 아쉬워합니다. 자, 박성필 감독이 주문을 하는데, 자, 리베로가 이런 거 하나 놓쳐주면 상당히 타격이 크거든요. 아쉬운 조선대학교 이번 리시브였습니다. 정원근 서브 이번엔 잘 받았고 백어택! 이태봉 터치아웃! 이태봉 득점! 다시 한 점차 7대6 좁히는 인하대학 조선대학교입니다. 앞서가고 있는 인하대학교 7대6. 박종원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원 서브 차지원이 잘 받았고 백어택 차지원! 아, 블락 맞고 나갔는데요. 자, 앞에서 있던 문준 선수 맞고 뒤로 갔는데 이 공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차지원의 공격 포인트. 8대6 한 점 더 앞서가는 인하대학교입니다. 한국민의 서브. 서브가 강한 한국민 이번엔 네트 걸립니다. 8대7 세트스코어 2대1 인하대학교가 앞서가고 있는 세트스코어 앞서가고 있는 4세트 스코어도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8대7 한 점 뒤진 조선대학교. 문주리 서브를 준비합니다. 리시브. 자, 시가차 개인 시가차로 가봤는데요 막혔고요. 백토스 이번에도 블락킹 하지만 나가고 맙니다. 자, 한국민이 블록킹을 보고 때렸군요. 자, 블록킹 맞고 사이드라인 나가면서 포인트는 인하대학교입니다. 9대7. 인하대학교 임승규 서브. 2학년 임승규 어버헤드 패스. 자, 뒤로 이태봉 꽂아넣었습니다만 넘어왔습니다. 2단 불안해요. 리시브 그대로 넘어갑니다. 오히려 이런데 찬스볼 스파이크. 김상곤이 블락킹을 뺐고요. 뒤에 받치고 있던 박종환은 잡아내지 못합니다. 10대7 석점 더 점수를 벌리는 인하대학교 다시 앞서갑니다. 계속 서브 놓고 있는 임승규. 강합니다. 또 불안해요. 살려내나요. 2단. 자, 이태봉이 넘기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찬스 볼 인하대학교 하지만 나갔습니다. 이태봉이 넘긴 공이 사이드라인 벗어나면서 기분 좋게 득점을 또 가지고 가는 인하대학교. 그리고 임승규는 서브를 계속 놓고 있습니다. 11대7 넉점차. 4세트 초반에는 이호건 선수가 서브를 많이 넣었는데요. 자, 그리고 임승규의 이번 서브는 네트에 걸립니다. 임승규의 위력 있는 서브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조선대학교는 리시브가 불안했었고요.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조철이 이번 세트 시작하자마자 서브에이스를 기록한 조철이었는데요. 스파이크 완벽하게 빼줍니다. 높이에서 완벽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차지환입니다. 12대8. 센터 강승윤 서브입니다. 리시브. 자, 석동으로 마무리합니다. 김성곤. 김성곤의 득점 12대9. 자, 석점차인데요. 조선대학교는 이 4세트 중반부터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서브 범실 이태봉. 이태봉의 서브 범실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범실하지 말아야 될 때, 안 해줘도 될 때 하는 모습 박승필 감독 상당히 아쉬워하는데 13대9 넉점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브가 좋은 이효건이 다시 서브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리시브 좋습니다. 백어택 뒤로 밀어준 공 왼쪽 오픈. 박종환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박종환 득점 13대10입니다. 다시 석점차. 자, 김상곤으로 다시 서브 순서가 왔는데 이 김상곤이 서브 넣을 때 조선대학교 4세트에서 득점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 좋은 분위기를 조선대학교는 찾아와야 되는 김상곤의 서브. 그 좋은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요. 하지만 나가네요. 김상곤의 서브가 엔드라인을 크게 벗어나면서 점수를 한 점 더
주고 마는 조선대학교 그리고 얻어가는 인하대학교입니다. 14대 10. 차지환 올라갑니다. 계속 리시브 받았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페인팅 성공합니다. 빈 공간을 노렸습니다. 박종환 14대 11 석점차. 자, 석점차가 4세트는 조선대학교의 벽이 아닐까 싶은데 조선대학교는 이 석점차의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강력한 서브 뒤에서 멋지게 받았습니다. 이호건이 왼쪽으로 힘이 너무 들어갔군요. 임승규의 스파이크는 허공을 향해 나가고 맙니다. 14대 12 두 점차. 자, 석점차가 어떻게 보면 좀 4세트의 벽으로 느껴졌는데 이 벽이 무너지는 순간 인하대학교의 최천식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14대 12. 자, 이렇게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인하대학교 입장에서는 기왕 이기는 거 승점 3점은 다 가지고 가면서 이기고 싶을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트 인하대학교는 반드시 따가야 되는 인하대학교의 4세트입니다. 자, 물론 조선대학교도 따가야 되죠. 조선대학교도 7대 시도라도 풀세트까지 간다면 이 승점을 한 점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이 한 점 더 아쉬운 조선대학교이기 때문에 자, 4세트 포기할 수 없는 조선대학교입니다. 14대 12. 두 점 뒤지고 있는 조선대학교 2번 정래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광희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래훈 3학년 라이트. 왼손잡이군요. 백토스. 한국민이 올라갑니다. 대각 공격 성공합니다. 한국민 득점. 자, 한국민이 대각을 절묘하게 팠고요. 이게 엔드라인 근처에서 꽂히면서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15대 12. 다시 석점차. 송원근 인하대학교 서브입니다. 어버헤드 패스 불안해요. 다시 블록킹 걸립니다. 박정환의 스파이크 블록킹으로 막아내는 한국민 그리고 강승윤입니다. 16대 12 넉점차. 자, 인하대학교 넉점 앞서고 있는 점수가 나오면서 박선필 감독이 다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여기서 더 점수차가 허용이 되고 밀리면 오늘 경기 승점 1점도 어렵다는 판단이 박성필 감독으로서는 섰을 것 같고요. 이 넉점차에서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 위한 작전 시간 그리고 한 점 한 점 다시 추격을 시작하기 위한 박성필 감독의 작전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즌 인하대학교는 A조 1위 9승 1패를 기록했고 예, 지난 시즌 조선대학교는 4승 6패 A조 4위를 기록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조선대학교는 플레이오프 각조 3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실패했었습니다. 백터스요. 이태봉 백어택 들어갑니다. 백어택 성공. 16대 13. 오늘 경기 내내 표정이 밝은 이태봉. 자,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죠. 16대 13. 다시 서브 준비하는 박종환. 박종환도 오늘 쏠쏠한 활약 공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데요. 차지환 어렵게 잘 받았습니다. 자, 안쪽으로 상대 허를 찌르는 공격. 득점 만들어냅니다. 강승윤의 득점. 자, 이번에는 이호건 세터가 사이드 쪽으로 밀어주지 않고요. 본인보다 앞에 있는 중앙에 있는 강승윤 선수에게 밀어주는 석공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7대 13 넉점차. 쫓아가야 되는 조선대학교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이번엔 들어갔어요. 서브 에이스 한국민. 오늘 경기 한국민의 두 번째 서브 에이스군요. 한국민의 오늘 경기 두 번째 서브 에이스가 18대 13을 만드는 점수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민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19대 10, 18대 14 넉점차. 최천식 감독 한국민을 빼주고요. 7번 김웅비 선수를 투입합니다. 1학년 김웅비 제천 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웅비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고 또 성장해줘야 되는 선수가 또 인하대학교의 김웅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대학교도 11번 문지훈이 나가고요. 17번 윤효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학년 라이트 광주전자고를 졸업한 윤효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나갔습니다. 자 들어와서 서브를 한번 강력하게 넣어봤는데요. 엔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19-14 5점 차 4세트 경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앞서고 있는 인하대학교 임승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임승규도 4세트에서는 서브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 나갔어요. 자 임승규 선수는 서브 에이스가 아닌가 하고 세레머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 선심의 기는 높이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9-15 임승규와 리시버 스파이크. 자 이게 김성진 선수 손 맞고 나가고 말았어요. 김성진이 확실한 리슈 디그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5 강승윤 인하대학교 서브 계속 이어집니다. 5점 앞서고 있는 인하대 살려냈고 오른쪽 이태봉 하지만 블로킹 걸립니다. 차지환 차지환 오늘 공격 그리고 블로킹 모든 것이 완벽한 오늘 차지환의 플레이입니다. 21-15 계속되는 강승윤의 서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토스 다시 한번 이태봉 대각 하지만 네터치. 차지환 선수가 손을 듭니다. 네. 21-16 박종원 선수가 나가고요. 정재훈 선수가 투입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이태봉의 서브 아 이번에도 나갔어요. 자 4세트에 이태봉 선수의 서브 범실이 너무 많거든요. 4세트 시작할 때 기분 좋게 서브 에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서브 거의 모든 서브가 빗나가고 있는 이태봉 선수의 서브입니다. 22-16 이제 인하대학교 오늘 경기 가져오는데 석점이 남아있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석점을 따기 전에 수점을 더 해줘야 되는데요. 아 이번에 실책이네요. 범실이 나옵니다. 조선대학교의 범실 23-16 이제 인하대학교는 오늘 경기 가지고 오기까지 두 점이 남았습니다. 이호건 인하대학교에서 서브에이스가 가장 많은 9개의 서브에이스 오늘 경기 전까지요. 이번에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23-17 자 조선대학교도 끝까지 해줘야 될 텐데 인하대학교는 두 점 조선대학교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6점 차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인하대학교 이번 서브도 나가고 맙니다. 김성근의 서브 범실 연속 서브 범실이 나오는 조선대학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하대학교의 4세트 세트 포인트자 오늘 경기 매치 포인트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천창범 세트 포인트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 인하대학교 리시브 잡아냈어요. 오른쪽 밀어주고 하지만 올라가지 못합니다. 찬스볼 오늘 경기 끝낼 수 있는 인하대학교 공격이 됐죠. 김홍비 경기를 끝냅니다. 조선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김홍비가 마지막 공격 성공으로 4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세트 스코어 3-1 인하대학교의 승리로 경기가 막을 내립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뜨거운 열전이었습니다. 인하대학교가 1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2세트 조선대학교에게 내주면서 조금 흔들렸던 인하대학교 하지만 3세트 4세트를 내리가지고 오면서 오늘 경기 3-1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인하대학교는 시즌 6승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선대학교는 4패째를 안게 됩니다. 자 강팀과의 대결 조선대학교도 참 잘 싸웠는데 이 4세트에 범실이 많았다는 것 조선대학교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인하대학교는
이 서브 좋은 선수들이 몰아붙일 때 확실하게 몰아붙이면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3대1 승리로 가지고 가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역시 우승후보다운 그런 저력을 보여준 인하대학교고, 자 조선대학교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경기들 계속해서 잘 풀어주고 있고 다음 경기에도 계속 잘 풀어주길 바라는 마음 또 팬들은 또 가져볼 것 같습니다. 자 조선대학교가 계속해서 경기가 많이 남아있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두 팀은 이제 6경기를 다 치르고요. 이제 7경기 나머지 6경기 중에 한 경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어지는 남은 리그의 일정들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순위 변동 어떻게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봐주시면 리그를 보는 재미가 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후에 조선대학교는요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다음 주에 이 중부대학교와 홈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중부대학교의 홈 경기가 1학기에서는 조선대학교의 마지막 리그 경기입니다.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 조선대학교가 1학기 때 마지막 경기 승리로 가져가면서 기분 좋게 2학기 후반기 리그로 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 인하대학교는 다음 경기가 체크를 해보면 6월 7일 경기대학교 경기군요. 6월 7일 경기대학교의 경기가 역시 1학기 때 마지막 경기인데 상당히 또 중요한 경기입니다. 우승을 다투는 홍익대, 경기대, 인하대 뭐 이 3강이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의 대결 중에 하나가 또 경기대인데 인하대학교가 이 경기를 또 가져갈 수 있을지 또 이 경기도 관심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팬들이 또 지켜봐주시고요. 계속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하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 양팀의 이번 시즌 7번째 경기들이었습니다. 이 경기 승리 인하대학교가 세트스코어 3대1로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재범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중계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